네, 안녕하세요. 포 메이커스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저희 구독하시는 분께서 기계 제작의 문의를 메일로 보내 오셨는데, 여기 이 기계는 제가 이 영상을 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원형의 통에다가 이제 실을 감는 기계인데, 이게 실을 감길 때 이렇게 실이 골고루 이렇게 분포가 되고 좌우로 이렇게 쑥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그런 실타래인 것 같아요. 제가 영상에 밑에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 기계를 보니까 제가 영상을 어떤 디테일한 영상도 봤는데, 이게 이렇게 길을 감기고 좀 있다가 또 이동을 하고 또 감기고 좀 있다가 이동하고 이렇게 감기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싹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동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아마 예전에 그렇게 제작을 한것 같아요. 기계를 만드신 분이 조금 가고 멈추고 조금 가고 멈추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실이 어느 부분에는 높이 쌓이고 어느 부분에는 비게 됩니다. 일괄적으로 고르게 감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일을 보낸 겁니다. 양쪽 끝에는 실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위아래 실을 하나씩 잡고 계속 고르게 잡아줘야 됩니다. 여기에 소비되는 시간이 하루 10시간씩 3일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분님께서 해결하고 싶은 것은 좌우로 움직이는 장비를, 이제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장비, 이렇게 움직이는 장비를 너무나 오래된 옛날에 만들어진 장비이기 때문에 따로 제작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움직이는 것을 이제 속도를 좀 조절을 할수 있게, 천천히 빠르게 조절할 수 있게 할수 있는 것. 그리고 그쵸? 약간 스마트형으로 이제 바꾸고 싶은 거죠. 스마트형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거는 뭐 충분히 그 속도를 제어하는, 요즘에는 이 속도를 제어, DC 모터 속도를 제어하는 거는 당연히 되는 부분들이고, 이게 그렇게 이동하는 부분들, 이동하는 것들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제 머릿속으로는 가능한 부분인데, 이거를 실제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걸 만들려면 어떤 선반 기계나 이런 것들을 가공을 시켜서, 뭐 드럼을 예를 들면 뭐 드럼도 기존에 있는 걸 사용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드럼을 이렇게 제대로 된 드럼을 만들고, 또 여기서 이동하는 시스템도 어떤 모터 속도와 또뭐 어떤 그 시간 뭐 이런 모든 것이 조절되는, 조금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뭐 컨트롤 장치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일체화가 돼서 고르게 감기는 장치를 만들고 싶어서 문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 것인가를, 뭐 이것을 만드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좋은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댓글로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한번 이렇게 밑에다가 만들 수 있는 자기 업체를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그렇게 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